안녕하세요. 잔잔바리 미용 채널의 궁다런입니다. 오늘은 마에사님의 아들 마돌이가 아이비리그에 간다고 해서 아이비리그 컷 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겨우 나온 제가 아이비리그 컷이라니, 아우. 그리고 연습용 통과발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란에 링크 걸어뒀습니다. 자, 첫 번째로 브러킹을 이렇게 타줍니다. 클리퍼를 이용해 양 사이드를 각지게 커트. 빗을 대고 클리퍼 사용하는 걸 죽어라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레이어나 그라를 쫙쫙 뽑아낼 수가 있겠죠? 사실 아이비리그 컷은 라인을 훨씬 하드하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요. 필드에선 구렛나루를 살리고 싶어 하는 고객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빗을 대고 소프트하게 잘라주면 됩니다. 소프트하게. 뒤통수 부분은 추운 겨울 지퍼 올리듯 높이 올려칩니다. 자세히 보시면 거의 골든 포인트까지 올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이드에서 백으로 가는 라인이 처지지 않게. 뭔 말인지 알죠? 햄라인은 3mm 잭을 끼고 다시 올려치기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빗대고 코너 정리, 튀어나온 애들. 깔끔하게 다듬어줍니다. 깔끔하게. 윗머리는 아래 라인에 맞춰 내림빗질 후 커트. 뒤통수도 같은 방법으로 뚝딱뚝딱 커트하시면 됩니다. 앞머리는 살짝 세워야 하기 때문에 길이를 이마폭의 반절로 설정합니다. 이마 라인을 따라가며 약간 둥글게 잘라야 이 양쪽 사이드에 더듬이가 안 생깁니다. 윗머리는 세우지 않고 눕는 스타일이라 앞머리와 자연스럽게만 연결. 사실 이름이 아이비리그 컷이지 군대 말년쯤 되면 간부들한테 안 걸리려고 모자 쓰면 안 걸리는 윗머리는 기르고 옆머리만 바짝 깎곤 하는데요. 뭐 그냥 이름만 바뀌었다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요새는 고객들이 처음 들어보는 머리 가져오시는데 막상 보면 이름만 바뀌었지 예전에 엄마들이 젊었을 때 했던 머리들이죠. 각설하고 옆머리 튀어나온 애들은 틴닝으로 살포시 조져줍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소프트하게 질감 처리도 하고요. 드라이는 앞머리 세우고 윗머리는 눕혀주고 왁스로 마무리하면 뭐 끝입니다. 쉽죠? 어때요? 우리 마여사님 아들 마돌이. 아이비리그 가서 잘 적응하겠죠? 지금까지 아이비리그 컷 같은 군대 말년 커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안녕!